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도 최상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상태와 또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을 확신하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을 즐거움으로 누리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의 대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를 주님 앞에 쟁취해드리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드러난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결하는 귀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서 입증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직한 자기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관심의 초점인 것을 알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힘든 문제입니다. 해결하였는가 싶으면은요, 또 그 문제에 걸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과 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어릴 때에 초신자 때에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계속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벗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영원토록 계시는 분 앞에 내가 평가를 받을 텐데 믿음에 대한 평가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좋은 평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ABCD 학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A 학점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이제는 역량이 되어서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계속 자신 안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강한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어서 하나님의 필요사신 지역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인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에 대해서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혼은 바로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혼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도들이죠. 복음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올라가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실 때에 구약의 모든 지하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렀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둘로 나누어져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겨두세요. 이 땅에 누가 더 부러우십니까? 예수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으면 이제 올라가 보면 그 현저한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겠죠.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와 사도들로 시작되어집니다. 복음 전파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fect man입니다. perfect man.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이 잘 무장되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남겨두신 목적이죠. 또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이제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린 아이예요. 부모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잘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쁨의 대상이 없습니다. 자녀의 성장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이면 4장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든 신약 서신 거기에서도 성장하라, 성숙하라,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이것은 의무가 되겠습니다.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해 볼 때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직한 나의 평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평가를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보고요.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적을 때에 영순이에요. 영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제 삶이 지금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리스트를 정할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영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기도는 반드시 100%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대로 자녀들에게로 연결되고 전달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평가. 나는 성장의 증거가 있는 것인가? 본문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1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 출생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마땅히 품어야 되는 계획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젖병만 그렇게 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초원에 포식자가 없으면은요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거기에 물이 없습니까? 풀이 없습니까? 뭐 햇빛이 없습니까? 때가 되면 비가 오지를 않습니까? 그 문제는 포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어린 아기도 마찬가지로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죠. 은혜와 감사의 관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마음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것이 값없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값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됐고 하나님이 저주받아야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달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자, 그러한 시작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시작된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데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전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 교리도 있어요.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싸움이에요. 교리를 잘 배우고 잘 실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 가장 평범한 질문이지만은요, 그 실제로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는 올바로 믿는 것인가? 나는 그 진리를, 그 교리를 왜 믿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섭취할 때만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함부로 섭취하면은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평가와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적이 노리는 함정, 덫, 미혹, 여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서는 이 삶의 목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적을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목적을 내가 갖고 싶고 그 목적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았다, 그걸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한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어려워하는, 너무 쉽게 굴복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특정한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한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기까지 다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지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이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건전한 교리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밀려다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착하기까지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랬을 것이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로 밀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내 기준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에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일치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교리 저 교리로 휩쓸려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천년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고 무천년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다닙니까? 인기가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교리에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 상태로부터 극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에 나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는 올바른 교리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패션, 외모, 다이어트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하세요. 다이어트의 목적, 그 결과가 보기 좋을 뿐이어야 돼요. 건강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좋은 기준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 그건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른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자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죠. 도둑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슬쩍하다가 막 걸리고 그런 형편없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엇을 도둑 맞았는지조차 몰라요. 언제 알죠? 자신의 혼이 몸에서 이탈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기로 정해져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속았다. 그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를 따라서 닮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요즘은요, 배우지 못하면 사기도 못 쳐요.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무슨 거짓 투자라든지 여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사기당한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어떻게 마련한 노후자금이에요?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데요. 정작 영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가?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으로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가장 비참한 것은, 가장 커다란 사기는요, 자기 자신에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왜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차피 와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셨으면 어차피 그때는 온다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복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너무 편하다. 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이야기 안 해도, 재미있는 얘기 준비 안 해도요, 회중을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오십니다. 들으려고.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세상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골라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뭐 고개 숙이고요, 성경만 계속 뒤적뒤적 하실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성장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교회가 지역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책임의식을 한 번씩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짜 사도가 있다는 거죠. 가짜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승인한 대사도 있어요. Self-appointed ambassador가 있다고 말해요. 이걸 다 가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목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치라고요. 돌보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은요, 마지못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될 때에만이 그 양무리는 목자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자기 관리 잘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정풀이하기 딱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못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시켜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음의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령자라든지 거리 설교자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요, 지금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라야 돼요. 의사가 마음이 좋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마음만 좋으면 뭐예요? 고쳐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 신문에 넣었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뭐 무슨 여자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상담가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10분 상담하는데 81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81만 원이지만은 결코 아깝지 않다. 지금까지 수없이 돌아다녀 봤지만은 수 없는 사람 만나봤지만은 해결책을 받지 못했는데 그한 번의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을 관장하고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종속되어지는 혼을 터치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상담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건전한 교리가 있는 것인데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정직한 자기 평가에 들어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매뉴얼에 한번 비춰보자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수 있느니라. 얼마를 내면 학비를 한 학기 등록금을 얼마를 내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과 똑같이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마음의 상태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좋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성장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목적으로 사도를 보내주셨고 선지자 보내주셨고 복음 전도자 보내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은 최초의 원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기록되었다. 최초의 원본 외에는 온전한 성경이 없다.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도 같이 믿어야 논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만 믿는다. 하나님은 믿는데 마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늘나라는 믿는데 지옥의 실제를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평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나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쉽게 애워싸는 죄,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다지 마음 쓸것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나는 경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서 경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나는 내 의무 거의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장의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세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정직한 자기 평가의 기준. 진리가 과연 삶에 적용되는가?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사실을 아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사실을 아는 경우는 흔합니다. 요즘은 수박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다른 과일도 그렇게 비싸지만은. 당도 아주 높고. 잘 그렇게 적당한 온도로 그렇게 얼려져 있고. 그것을 아주 어저께부터 그렇게 좀 기온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까? 한참 더울 때 그 수박을 하나 쫙 갈라가지고서 한 조각을 아주 보기에도 좋은 그런 부분이죠. 한 입 베었습니다. 뭐 입에서 이렇게 녹지요. 목젖을 타고 싹 내려갑니다. 수박 맛이잖아요. 수박 먹는 맛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박 맛을 미리 아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수박에 대해서는 전문가만큼이나 지식이 알아요. 좋은 수박 고르는 법, 소리로 고르는 법, 줄기로 판단하는 법 다 안다고요. 얼마만큼 영양가가 있고 몸에 무엇이 좋고 다 아는데요. 한 번도 입에 넣어본 적이 없다.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 다방면의 예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이 유지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요.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냥 그 상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습니다. 아주 계속 악취만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돼요. 씨가 올바른 씨냐 그렇지 않은 씨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나보고 올바른 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존해 주시는 데까지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는 너희들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지지 않는 한 그 씨가 아무리 그 안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거무튀튀한 씨 안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다 담아 있다 하더라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적용되어야 돼요. 반드시 심겨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유주의자들 요란하게 사랑, 평화 이야기하죠. 진리가 없어요. 건전한 교리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싸늘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부분이었죠. 말하는 것이 틀리질 않아요. 다 올바르다고요. 그런데 한겨울에 소총에 총열처럼이나 차갑다고요. 손으로 맞으면 쩍 달라붙어요. 거기 어떠한 온기도 없고 열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요. 그 빛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뜨거움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못할 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에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그 결과가 놀라운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하게 돼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도 있지만은요,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 경험은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이 영역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그분을 아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죠? 예, 한입 뱀으로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으로 표현을 하죠? 그 맛을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해요? 비로소 눈이 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그림을 보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그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나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헌신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온 몸이 바로 알맞게 결합이 되어 있죠.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잘 결합되고 잘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다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 진리가 삶에 적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별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성의 의미를 지닐 때는요. 배운 말씀 가운데서 과연 몇 말씀이나 적용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책장에 수많은 진리를 설명하는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컴퓨터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단절되었을 때 과연 나는 진리와 어떤 영역에서 얼마만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인가? 그것이 진짜 나 자신이겠죠. 라오디케아 교회의 사람들, 지혜에 있어서나 또 지혜에 있어서나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죠. 복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듣기는 듣는데 계속 공부하기는 공부하는 것인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까? 교만에 교만을 쌓는 거예요. 무언가 되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넘어지는 것은. 패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기록했겠어요? 그냥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번 메꿔 넣은 건가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진리에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게 되겠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죠. 그것이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경배드리는 자리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알고 있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실행되어지지도 않고 실천되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진정한 간증은 아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것이 진짜 나라고요. 아, 그건 너무 제한되십니까? 아니요, 그 믿읍시다.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것이냐? 그것이 진짜 나라고 그렇게 평가합시다. 진정한 자기 평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에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더 넓혀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그 가정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안에 다 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올바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체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든지 잠깐 멈추세요. 잠깐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세요. 왜 구약 성도들은 데리고 다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은 여전히 남겨놓으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기평가, 나에게는 성장하는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보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온통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즐거움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 있지 없지만은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온통 의무예요.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기쁨도 늘어나지 않아요. 어떤 즐거움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온통 의무예요. 성경은 알고 있으니까 아내로서 의무가 있고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의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바로 아버지인데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껌 팔러 다니고 새벽에 신문 돌리러 다니고 조금 벌어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벌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이 다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것이 관계가 다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요, 허망함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망해요. 무언가가 할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하다. 그 다음날 또 오면 그것이 또 의식이 되니까 또 반복이 되어지지만은요, 또 끝나고 오면 허전해요. 이방인들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되는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의 마음이 멀리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다 그런 것이냐?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무지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지만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헌신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신을 방탕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거나 음행하거나 온갖 성적인 범죄들, 성 왜곡, 성 도착.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마땅히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볼을 부비어주시고, 어린아이 머리에 이렇게 손 만지고 싶고, 정상적인 정서 아니에요? 아, 그보다 더 귀여운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년 전에 제가 그 꼬마가 하도 귀여워가지고 말총머리처럼 이렇게 묶는데 그거 한번 살살 만졌다고요. 제 아내한테 얼마만큼 혼났는지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 모두가 다 성적 대상으로요. 정상적인 감정이 다 감각을 상실해버린 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는 국가는 그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과만 관계된 그런 일들인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둠의 일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섬기는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석해서 이제 오후에도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가지요.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하시죠.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종용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서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서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갈등이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는 반드시 주저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다양한 형태든지 방해물을 놓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한 상태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극복이 안 됐다. 그럼 멈추세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시면 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간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 구원을 토대로 해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무턱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정직한 평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상태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귀한 가치를 결코 일반적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돌봐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동기에서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표명해드리고 마음의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모두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